6대1로 리드를 하다가 일격을 맞으면서 첫 세트를 내주게 됐고 2세트 이제 엄상필 선수의 촉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편한 집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나갔을 때 더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그런 체질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처음 대회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그때 일본에서 대회할 때가 참 좋았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당구만 치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같이 돌려치기 좋습니다. 오, 엄상필 선수는 뒤로 돌려치기 거의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일목적구인 빨간 공이 또 한번 이쁘게 돌았죠. 크게 한번 대회전을 돌면서 대각성 반대 방향 코너 쪽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뒤로 돌려치기 5 쿠션이긴 한데 응우현 선수랑 엄상필 선수는 치는 스타일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네. 옆 돌리기 스핀볼. 자, 지금 이런 컨트롤도 참 좋네요. 네, 잘 들어갔죠? 일반적으로 일목적구를 치면서 내공의 당점을 좀 낮출 수 있는 스핀볼 각도가 만들기가 편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점을 좀 낮춰버리면 내공이 길게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큰 배치였어요. 너무 많이 끌리거나 그랬을 때. 네, 너무 분리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 분리를 많이 안 내면서 스핀볼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스킬이죠. 기술이죠. 편안하게 옆돌리기 성공. 자, 일목적구 컨트롤도 아주 좋았고요. 이목적구도 아주 예쁘게 맞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엄상필 선수가 초구석점 쳤을 때의 승률이 77.8%. 석점 치면 어지간하면 이겼다는 얘기인데 네. 현재 석점을 잘 치고 있습니다. 헌젤 캐스터한테 강민구 선수가 원투뱅크를 제일 잘 치는 선수라고 엄상필 선수를 얘기했다 치면은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뷰. 아, 인터뷰에서.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옆돌리기를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1번이 엄상필 선수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거의 신도 아닙니까? 신도? 엄상필교의 신도. 워낙에 엄상필 선수를 신뢰를 하고 그 신뢰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죠. 오랫동안 같은 팀에서 한솥밥을 계속 먹고 있고. 그렇죠. 진짜 우승이 안 나오는 것도 참 안타깝긴 해요. 엄상필 선수 실력은 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네. 우승이 안 나옵니다. 자, 비껴치기로 가는데요. 큐티를 제법 들었고요. 자,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초구부터 장타. 5점 연속 득점. 나중에 강민구 선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엄상필 선수랑 사파타 선수랑 둘 중에 누가 더 옆돌을 잘 치냐 이렇게. 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는데요. 사파타 선수도 워낙에 옆돌리기 잘 쳐서. 예. 자, 엄상필 선수 지금 옆돌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장인은 상황을 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목적구를 따라오게 하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데 내공 각도. 아우, 장인이네요. 네. 네. 어떤 옆돌리기라도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아깝네요. 이런 장타가 1세트에 한번 터졌으면 막판에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다음 배치는 진짜 옆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껴치기를 가겠죠. 세이프티까지 고려하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야, 이걸 되죠. 세이프티까지 고려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네, 속도감을 좀 줘서 만약에 득점이 안 되다 치더라도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노란 공이 진행할 수 있게 속도감을 줬는데 예. 뭐 그럴 필요 없었겠네요. 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7점 득점까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공이 잠깁니다. 뒤돌려치기를 길게 칠 수 있고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요. 바로? 오히려 바로 가려고 했나요? 자, 돌아서는 없네요. 네. 만약에 엄상필 선수가 여기서 퍼펙트 큐를 쳤으면 지금 같은 시간에 다른 테이블에서 강민구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퍼펙트 큐를 쳤거든요.
네. 예,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엄상필 선수도 치고 뭐 강민구 선수도 치고 같은 팀 선수들이 연달아 치는 또 그런 진귀한 기록을 만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초구에 7점을 맞고 배치가 조금 애매하게 섰거든요. 네. 네, 비켜치기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대공을 살짝 끌었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 살짝 끌었다 놓는 플레이. 여기서 많이 꺾이면서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빼고 가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맥시멈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하냐를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진짜 능력입니다. 네. 네. 대공을 살짝 뒤로 뺐다가 각도를 만들어주면 그 각을 예측하기가 쉬울 때 그 플레이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날은 당점 미세 조절이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끌고 가는 스트로크 느낌이 괜찮은 날이 있고 그때그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구가 그날 그날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오, 이거를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목적과 내공 타이밍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예 할게 가나요? 아니죠. 여기서 걸리지 네. 않았어요. 좋아, 좋네요. 그러니까 마냥 얇게 치면은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게 되면 내공이 잘 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적절하게 일목적구와 내공을 교차시키면서 가는 두께로 잘 쳤습니다. 1세트 이기자마자 엄상필 선수가 7점을 치면서 전 세트에서 넘어올 때 약간의 시간이 지나갔고 또 상대 선수 다득점하는 동안 또 앉아있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응우현 선수는 굉장히 감각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감각이 여기서도 나올지. 아, 두께가 너무 얇았네요. 예. 정말 수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뭐, 아, 완벽한 수비라는 없겠지만 진짜 한 90% 이상 수비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세트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엄상필 선수가 7점을 쳤기 때문에 견제가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아, 참 막막하게 섰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뱅크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걸어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앞쪽으로 걸어서 내려가게끔. 어? 어, 이거. 하, 키스가 좀 세게 났으면. 예. 그러네요. 엄상필 선수는 아직 행운의 득점 재미를 못 봤잖아요.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면서 파고들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봤던 응우현 선수. 일목적구를 키스 저 사이 공간으로 빼면서 내공을 진행을 시킬지 두껍게 갈지 모르겠는데 빼 저 사이 공간이 훨씬 더 편하겠죠. 지금 편한 거는. 네, 사이 공간으로 갔고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작전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네요. 공 어렵게 만들어주고 나서 공격 실패하게 만들고 2점짜리까지 챙겨갔으니 네. 2점짜리 이후도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공이 보이죠 지금? 앞에 공으로 가나요? 노란 공 옆돌리기 아닐까요? 네, 옆돌리기 앞에 공, 뒤에 공 둘 다 있습니다. 짧게 장쿠션 맞고 들어갑니다. 아, 득점 되고 난 다음에도 다음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네. 어느 정도 포지션을 의식을 했겠지만 이렇게 이쁘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쁘게 섰어요. 잘 쳐서 기분 좋고 포지션 좋아서 기분 좋고. 그렇죠.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그런 공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런 배치들은 좀 시원하게 퍼뜨려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 지금은 그럼 포지션을 노리긴 좀 불편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시원하게 퍼트려주면 또 자연스럽게 또 포지션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리고 응우현 선수는 여전히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목적구를 장장으로 진행을 시켜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경우나
장단장 형태로 돌려서 포지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이제 그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네. 옆 돌리기 길게 갑니다. 들어가면 7대7. 오,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마지막에 아우 걸렸어요. 예. 오늘 아슬아슬하게 맞는 장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운이 좋다는 거거든요. 예. 네. 저렇게 좀 승운이 있는 날들이 있어요. 한 대회 내내 그럴 수도 있고. 네. 지금 깊게 들어가자마자 응원 선수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조공이 살짝 걸립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장단으로 타기만 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옆돌리기가 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짧은 각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자, 코너 돌렸고요. 돌았고요. 아, 이건 아주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6연속 득점. 7대8로 역전. 한 번 걸리면 5점 이상 쭉쭉 뽑아내는데요. 네. 낮은 당첨보다는 조금은 높은 당첨 속으로 간 것 같아요. 약간의 휘어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옆돌리기가 상당히 예민한 두께, 예민한 당첨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런 공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칠만 하지 않을까요? 쭉! 칠만하네요. 네. 확실히 어렵고 예민한 공은 잘 될 때 쳐야 돼요. 네. 참 잘 쳤습니다. 뭐 쿠션이 코너 근처이기 때문에 스핀볼을 걸어준다고 해도 조금 튕겨져 나올 거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응원 선수 너무 잘해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뒤돌려치기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하게 섰습니다. 내공이 먼저 나오는 컨트롤만 해주면 키스의 위험도 조금은 적고요. 짧게. 네. 아주 잘 맞았죠? 성공.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이 얇은 두께를 쳤을 때 내공의 회전을 좀 줄여줘야 되거나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들은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평범한 3팁 정도를 주고도 각도가 총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내공 흰 공이 코너에 조금은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목적구의 내공의 기울긴 괜찮은데 네. 빨간 공의 위치가 좋지 않은 거죠. 이목적구 위치가 정확한 3 쿠션을 맞춰줘야 됩니다. 사이에 빠져나갈 틈이 굉장히 많았던 공. 네. 이렇게 놓치면서 연속 득점은 이번에 8점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7대10. 이렇게 이목적구 위치가 정말 중요한 상황들이 많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리버스 회전, 역회전 형태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목적구 저렇게 허공에 떨어져 있으면 어렵죠. 넣어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넣어치기로 가는 거죠? 넣어치기 네. 가능했어요. 꽤 오랜 시간 앉아서 많은 득점을 맞았지만 엄상필 선수도 뱅크샷 성공 그리고 한 번 더 뱅크샷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의 첫 득점이었던 투뱅크. 지금 이렇게 입사각이 커진 상황에서는 무회전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좀 자신 있게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오픈 브릿지. 네. 아하, 이게 두껍게 맞고 밀고 들어가네요. 뭐 쿠션을 잘못 노리진 않았을 거고요. 네. 엄상필 선수의 능력치가요. 아마도 치면서 재회전 쪽으로 약간의 느낌 회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3뱅크가 괜찮은데 내공이 조금 쿠션에 가까워요.
자세가 조금 불편하고. 네. 그래도 왼손잡이라서 다행히 칠 수는 있네요. 그렇죠. 파고. 와, 이게 안 맞네요. 아, 이번에 안 맞았죠? 예. 네. 이번에도 얇게 걸리나 했습니다. 응우현 선수가 오늘 다 되는 날이어서 전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걸. 저도요. 예. 근데 또 한 번 1세트에서도 그랬잖아요. 일목적고 맞고 가다가 밀려가지고 이제 네. 안 맞는 공. 약간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가 직접 치는 거를 좀 치기 싫게 생겨 있어요. 아예 길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포쿠션이요? 네, 포쿠션으로요. 자, 길게 잘 갑니다. 좋아요. 성공. 10대 10 동점. 이게 좀 어중간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얇은 두께로 뭔가 파이브 쿠션을 노리는 것보다는 넉넉한 두께로 갔을 때 내공의 컨트롤을 좀 할 수 있으면 길게 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번 시즌 1차 대회 32강에서 만났던 두 선수. 그때도 응우현 선수와 엄상필 선수가 경기를 해서 세트 스코어 3대 2로 엄상필 선수가 그때는 이겼는데 지금은 그때는 1세트를 이겼고 지금은 1세트를 지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장인의 옆돌리기가 자세가 좀 불편했어요. 네. 이번엔 빗나가네요. 자, 그러면서 뭐 득점이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너무 또 좋은 공을 주고 갔습니다. 남은 점수가 5점 남은 상황에서 안 들어간 것도 속상하고 공을 준 것도 답답하고. 네. 응우현 선수도 이제 슬슬 집중력이 좀 떨어질 만한 순간이 됐어요. 1세트, 2세트 지금 다 굉장히 잘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잘 쳤습니다. 옆돌리기 성공. 자, 일목적고 포지션은 참 잘했는데 배치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네. 이목적구는 장단장 형태로 잘 돌려줬거든요. 이목적구도 비슷하게 잘 맞은 것 같지만 둘이 배치를 두고 봤을 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제 클럽에서 많이 치시는 분들은 그냥 비켜치기 대회전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하죠. 것 같긴 한데. 네, 충분히 가능한데 비켜치기 대회전이 키스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옆돌리기 선택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비켜치기 대회전으로 가네요. 키스도 안 나게 두껍게 아예 제거를 하고 길게 성공합니다. 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공이 또 기가 막히게 모였네요. 아, 좋아요. 네. 일목적구를 3분의 1 정도 두께를 쓰면서 내공을 보낼 수 있을 때 비껴치기 대전이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절반 두께 언저리를 쳤을 때가 가장 어중간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절반 두께 언저리보다 조금 두껍게 치면서 타격을 많이 줘서 네. 아예 일목적구를 내려버렸죠. 절반 주고 비껴치기 대회전 칠 때 키스가 많이 나는 이유가 또 있군요. 네, 일목적구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공과 같이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있어요. 파이브 쿠션 맥크샷이 나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3 쿠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세가 좀 어렵더라도 갑니다. 게다가 또 왼손잡이니까 이번에도 이 공을 칠 수가 있네요. 네. 세트 포인트를 향해 자, 침착하게 잘 잡아냈죠. 성공합니다. 뒤에 노란 공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응우현 선수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 공을 뭐 당연히 살살 치기가 좀 부담스러웠겠지만 네. 조금 살살 치면 포지션이 정말 좋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응우현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네. 선수라면 누구나 저 상황에서 하나 놓치면 역전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는 이렇게 앉혀서 떠드니까 떠들 수 있는 거고요. 와, 이거 키스가 오. 아. 와, 키스 빠지는 게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잘 쳤는데 아쉽게 빠집니다. 네. 다시 보기 보시면 야, 정말 바로 옆을
레이저처럼 지나갔어요. 네. 자, 엄상필 선수에게도 배치가 괜찮습니다. 오, 왼쪽으로 직접 가네요. 오, 너무 깊은데 조금 깊죠. 아, 한 번 실수하면 기회가 안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권을 이렇게 놓치게 됐네요. 오른쪽에 옆돌리기가 빨간 공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나 보네요. 응우현 선수는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세트 마무리 노립니다. 자, 큐를 저렇게 대놓고 코너 근처기 때문에 한번 큐선의 위치를 확인을 하죠. 대략 45라인 정도보다 조금 길거나 비슷하거나인데요. 자, 좀 좋아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응우현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5이닝 만에 15점을 치면서 순식간에 마무리하네요. 아, 엄상필 선수 입장에서 참 아쉽겠네요. 참 스타트를 잘하고 시작했는데 네. 응우현 선수가 너무 치고 나오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주 잘해줬습니다. 아까 그 투뱅크가 들어갔더라면 엄상필 선수가 또 한번 역전을 시켜서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초구 7점 치고 지게 됐는데 그렇게 투뱅크를 잘 치는 선수가 그 투뱅크를 놓쳤다라는 건 응우현 선수가 그만큼 또 활약을 했기 때문에 못 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하이런이 나오면서 응우현 선수가 바짝 쫓아오기 때문에 아마도 엄상필 선수가 그 기세에 조금 눌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